안녕하세요, 유지입니다. 자, 오늘은 프로사즈 컨텐츠 또 개꿀잼 컨텐츠 아주 갖고 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불월 만화 컨텐츠에서 썸네일로, 예, 요거 누군지 맞춘 사람 개천재, 그런 식으로 썸네일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반전이 있었죠.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은 개꿀잼이니까 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 퀴즈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요번 컨텐츠 준비해왔습니다. 바로 불월 퀴즈 컨텐츠! 뽀뽀뽀뽀! 그런데 그냥 불올 퀴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불올, 병맛. 자, 오늘 퀴즈 난이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이도 헬 오브 헬, 지옥을 넘어선 불지옥 난이도 절대 맞힐 수 없을 겁니다. 왜냐고요? 제가 맞힐 수 없게 만들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불올 병맛 퀴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과연 맞히는 사람 나올까요? 오늘 진짜 한 문제라도 맞히는 분 계신다면 휴자랄 플러스 천재 인정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문제 바로 진행합니다. 3, 2, 1, 뿅! 자, 요거 정체가 뭘까요? 빨간색에 검정색? 뭔가 약간 케이크 같기도 하고 모자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힌트만 드리고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번 맞춰 보시죠. 아마 지금 구간은 이것만 보고 분명히 맞힌 분들 예상 답안, 예, 맞힌 분들 계실 겁니다. 그것의 정체는 바로 참나. 야, 이게 무슨 헬라니도냐? 이거 그거잖아. 아메고사 콜트산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100%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아메고사 콜트냐고요? 삐삐 땡! 들렸습니다. 아메고사 콜트가 아니에요. 자,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어이? 어? 이거 뭐지? 동산인가?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들? 아니, 이런 캐릭터가 있어? 여기서 살짝 기회 드리겠습니다. 한번 또 맞춰보세요. 두 번째 힌트 나갔으니까. 다음번에는 바로 정답 공개할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빠바바바바바바. 그것은 바로 머리를 묶은 스파이크였습니다. 왜 병마 퀴즈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그리고 왜 맞힐 수 없다는 그 의미도 아시겠죠? 오늘은 엄청난 끔찍한 혼정들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작품, 머리 묶은 스파이크 만나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요거 맞힐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잇! 호. 일단은 밑에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밝았거든요? 근데 이것만 보고도 무슨 불올러인지 유추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도 약간 불올을 어느 정도 해보신, 예, 부자랄 인정하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살짝 더 힌트 들어갑니다. 슈. 아, 이거 너무 많이 줬다. 아, 이거 에반데? 아, 이거 정답 알려준 거 아니야? 자, 이거 발보고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세 번째 힌트 좀더 들어갑니다. 뾰로롱. 아, 이거 끝났다. 이거 너무 많이 줬네. 이쯤 되면은 이제 아, 이거 그거네. 이쯤에서 많이들 자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다음 힌트. 허럭 허럭 허럭. 아, 이건 빼박이네. 엘프리모죠. 이 챔피언 벨트와 그리고 저 하얀 신발 또 엘프리모의 상징이잖아요. 우리 또 시청자분들 엘프리모인 거 어떻게 맞췄대야? 두 번째 퀴즈의 정답은 바로 엘프리모사. No, no, please, no, no. 낚여버렸어요. 완벽 그 자체요. 자, 이번 작품의 이름 챔피언 로사입니다.
식물학자였던 로사가 네 본업을 접고 극한의 쿼드 글로벌을 개발을 해서 챔피언을 먹게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절대 맞힐 수 없는 퀴즈쇼 브롤 경막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충격과 공포의 현장이죠. 아 아직 문제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뿅! 어?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선생님 이게 문제예요? 이게 너무 얕보신 거 아니야? 아 무시를 해도 정도껏이지 이거 누가 봐도 그거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맞히신 분들 계신가요? 뭐 어찌됐든 그래도 시간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힌트 드릴게요. 그죠? 맞습니다. 팬이에요. 딱 봐도 그냥 정답을 제가 줘버렸죠? 아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시청자분들 너무 무시했어. 아 처음부터 반또막이를 내놓고 하니까 이걸 못 맞추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바로 정답 마저 공개하겠습니다. 갑니다. 뿅. 어? 띠용. 아니 포탑아 네가 거기서 왜 나와? 포탑이긴 한데 뭐 뭔가 함정이 껴있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요? 네. 자 정답 공개합니다. 이번 문제 정답은 바로 짜잔 포탑을 뺏겨버린 제시였습니다. 예. 와 문제 떤다. 그렇죠 여러분들?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잘 따라오세요. 예, 정신줄 바짝 붙잡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직 문제 남았어요. 자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뿅! 오, 야, 이번에도 신발 등장이거든요. 자 검정색에 약간 뭔가 징이 박혀있는 신발인데 뭔가 뭐랄까 익숙하지 않은 신발이네요. 이것만 봐서는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감이 약간 안 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다음 힌트 들어갑니다. 3, 2, 1, 뿅! 어? 와 이거 너무 다 줬다. 아 보라색이 보이자마자 이건 그거네. 아 자 두 번째 힌트 드렸는데 이제는 뭔지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이건 뭐 더 이상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바로 정답 공개 들어가야겠네요. 이번 문제 정답은 바로 슈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허허 루루루루루루 루루루 루루루 이번 문제 정답은 바로 어머 나 예뻐? 였습니다. 비비가 아닌 불불로 변해버린 어우 끔찍한 홍종의 등장. 크 기묘하다 기묘해. 자 다음 문제 등장합니다. 뿅. 잠깐만 이게 자 요번에도 발인데 발만 보고 여러분들 또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브롤러일 겁니다. 발 중에 뭔가 색깔이 신발을 안 신고 있는 브롤러가 누구 있지?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만 맞춰보세요. 예.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힌트 바로 들어갑니다. 좀 쉽다 이번에는. 자 아 끝났지 이거는 뭐 사실상 저 초록색에 노란색에 들어가 있는 캐릭터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 레온 말고 더 없잖아요. 예. 위로 한번 또 가볼까요? 맞네 맞네. 딱 봐도 누가 봐도 레온이죠 이거. 또 그래도 너무 마지막에 아 그래도 계속 이렇게 낚시만 하면은 좀 그러니까 쉬운 문제로 여러분들 좀 맞힐 수 있게 그렇게 준비했어요. 자 정답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여기는 다 나왔죠 답? 네 정답은 바로 샤샤 분명히 레온이 맞기는 한데 레온의 옷을 훔쳐 입은 니타였습니다. 아 니타!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또 브롤 신상 컨텐츠 브롤 병막 퀴즈 한번 재밌게 진행해봤습니다. 예 어떠셨나요? 거의 뭐 퀴즈쇼가 아니라 약간 낚시쇼 느낌이 돼버렸는데 어찌됐든 참 꿀잼이었어요. 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것도 여러분들 반응 괜찮으면은 계속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이랑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